여기 보니까 여기 소나무 학교 연세대학교 졸업생하고 여기 청송대 푸른숲 각곡의 기금 참여자 2021년 5월달에 조성됐네. 여기 3억 원 이상 박영호 철학가 5천만 원 교훈도 있고 1천만 원 이상 발전기금 납부한 사람들 많네. 500만 원도 있고 50만 원 미만도 많다. 이렇게 이름을 다 이렇게 명판에 새겨놓은 청송대 푸른숲. 아, 배고파. 아, 배고파. 12시가 되니까 배고프다. 아. 물이 없어 곳곳에. 이 물은 시원한 건지. 아, 차가워. 물이 차갑네. 그리고 아, 모기 새끼들이 너무 많아. 이양아의 숲에 실력에 찾는 모티브가 뭔가니다. 깨물고 그러니까 아, 불 한잔 먹었습니다. 총장 공간이, 연세대학교 총장 공간이구나, 거기. 물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게? 수심이 1.2m나 되네.
구독장 이쪽으로 가야 되나. 여기가 노총극장인가 보다. 여기가 노총극장이야. 아, 야. 와우. 여기서 공연을 했구나. 이야. 아. 이렇게 이름이 다 있네. 이름이 다 있어요, 이렇게. 동문들 이름이 다 있네, 이렇게. 아. 62년도, 40년도, 아.